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레코드 콜렉터에서 선정한 시티팝 베스트 송 100 70년대 편에서 100위부터 50위까지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레코드 콜렉터즈입니다. 레코드 콜렉터즈에서 선정한 좀 그게 1번하고 저희가 틀린 것 같아요. 네, 예, 1번은 복수형으로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좀 다시 그래서 저 지난번에 그룹 사운즈 우리는 그룹 사운드 그랬었죠. 예. 그러네요. 레코드 콜렉터즈입니다. 레코드 콜렉터즈에서 선정한 시티팝 70년대 베스트 송 100에서 네. 49위부터 순위를 알아보는데요. 45위로 순위를 알아가 봅니다. 쇼군, 롱리맨. 쇼군. 성은 아니, 싱글. 드라마. 드라마에 출제했잖아. 아, 맞습니다. 그 드라마가 마트다 윤석상 브라클레인 나왔었고 마트다 윤석상 그 주인공 진짜 재미있는 드라마. 그 드라마도 데이트를 했죠? 네, 뭐 지금 많이 봤어요. 제 봐서 한 대마다 또 봐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아, 맞아요. 그래서 자켓사진. 쇼군은 또 그 ABC 출신의 요시노 후지마루가 또 스크루더 밴드죠. 강연주가 케이시랑 키스한다고 일본에 사시는 그 미국 유행자도 같이 하는데 케이시랑 키스한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국내에서 쇼군이랑 소설책도 유행했었는데 기억 못하는구나. 미국 사람 아니야, 본부는 갔어요. 국내 유행했었어. 자, 쇼군 롱리맨 45위를 차지한 곡이었고요. 39위는 우리 제이랑몬이 너무 좋아하시는 코모타 마코토 앤 선셋갱 호시크즈. 아, 저 개인적으로 이 레코드 컬렉터즈 평론가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코모타 선생님의 곡을 여기에 순위에 끼워주다니 몇 대 50위 안에 높아요 순위도. 39위에 올랐습니다. 유약이 가기다. 내 선생님 유약이 가기다. 이거도 90급으로 매니아만 아는 노래 없지만 시티포크 부분 때문에 저런 친구가 제발요. 그래서 이 싱글도 원래 굉장히 귀했는데 재발매가 나왔죠. 싱글이. 싱글이 작년에 레코드 스토어에 의해 일본에서 재발매가 됐었죠. 그렇군요. 이 앨범 언제부터 우리 소개 한번 했었지? 그렇죠. 예. 제가 워낙 애정하는 밴드여가지고 내 인생의 뮤지션으로. 아, 그런 거였죠.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에요. 디제잉 스타일로 지금 노래를 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자, 지금 39위에 오른 코모타 마코토 앤 선셋갱의 호시크즈라는 곡을 듣고 우와. 계시고요. 자, 다음 22위로 순위를 좀 껑충 점프를 해봅니다. 사토 나나코 사토 유키에 산타레니안 옥다리다치. 아, 이분도 명박. 제가 정말 애정하는 누님인데 명박. 사분 따랭이야 딸이 붙지.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재발매가 나와서 예. 이거 어디가 재발매 하는 나라? 어디가? 리드볼에서 하는군요. 한국 회사. 리드볼. 우리 공장적으로 회사. 참고로 이 누님은 페이스북도 아주 광성하게 하고. 그렇군요. 목소리가 정말 특이해요. 아주 매력적이고. 아, 진짜. 아, 진짜 매력적이다. 아,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잘 가셨어요. 너무 좋지. 지금 저렴한 가격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명반입니다. 구입하셔야 돼. 널판. 음반 구입은 널판 피터판에서. 이어서 본사장 빅더볼 자,
2위에 사토 나나코의 사프레니안 흑다리 붓지라는 곡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2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 19위를 알아봅니다. 오하시 준코 크리스탈 시티. 이제 백밴드로 미노야 센트럴 스테이션이 이제 연주를 해주고 있고요. 나의 책이 나와요. 아, LP 명반가이드. 명반가이드북에도 소개가 됩니다. 책이 어디 갔어? 책이 어디 갔냐? 진짜 연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밴드는. 오하시 주코의 보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오하시 준코와 미노야 센트럴 스테이션의 크리스탈 시티였고요. 17위를 알아봅니다. 이 곡도 너무 유명한 곡이죠. 이토 긴지. 아, 이토 긴지야. 네. 아, 잘못 올렸어. 네, 다음 17위는 이토 긴지 가젠이 나메르 나라. 기타리스트 저희도 소개됐던 곡이죠. 차 Shining You Shining Day. 차 차의 곡이었고요. 11위를 알아봅니다. 이시다 아유미와 틴파넬리. 나 자신이라는 건데 이제 도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말로? 내가 정말 제목 와타시 지신. 와타시 지신 그냥.
정말 나이스키 하는 분이 완전 좋아하는 블루 라이 료코와 말을 부르신 분인데 맞아. 이런 시티팝 음반은 좀 유효였어요. 블루 라이 료코가 60년대니까 역시 우리 후선호 형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이시다 아유미 너무 좋아. 티파넬이 연주가 아니죠. 와타시와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어요. 연세가 많으실 때는 아직도 건강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시다 아유미의 노래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탑10을 알아봐야죠. 탑10은 동영상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영상으로 만나보시죠.
風が強くて대단한 곡들. 뭐, 이 곡이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곡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주옥 같은 명곡들인데 시티팝을 잘 모르시는 입문하시는 분들도 다들 알만한 그런 곡들이죠. 그렇죠. 자 일단 10위가 이제 그 라지의 곡이었죠. 라지와 미나미 요시타카가 듀엣으로 부른 도쿄 테이스트라는 곡이었고요. 네. 하마야스 히로시. 예. 이 음반이 있어요. 코로와즈 스타코토가. 코로와즈가 담배 이름이죠. 담배 이름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담배. 네. 코로와즈를 타본 적이 있느냐? 필터 없는 담배. 네. 아 청자 같은 거. 싱글, 싱글도 있고요. 싱글판으로 와가요키토모요가 완전히 히트했던 노래인데 그 노래로 미명. 근데 사실 저는 의외였어요. 이게 탑10에 들어갈 정도인가. 역시 일본에서의 평가랑 한국에서 평가는 좀 다르지 조금 다르죠. 네. 야, 코로나즈가 되면 저기 뭐 아시토 재즈나 그런 걸 유행했을 때부터 제표가 많이 받아가지고 다와오파와 다와오파와라는 밴드 있잖아요. 다와오파와. 예. 아, 네네네. 다와오파와 같은. 네, 같이 반주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 8위는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코사카 추의 시라케스마우세가 올랐고요. 이것도 역시 필라델피아 소울의 아주 명곡이죠, 두 곡의 명곡. 그리고 요시다 미나코의 코이와 류세이 7위에 올랐네요. 저도 지르인지 너무 비싸서 예, 저는 이제 싱글 버전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싱글이 굉장히 지금 고가의 물건이 되어 있죠. LP는 재발매도 나왔습니다만 네. 자 그리고 이제 6위가 스즈키 시게루의 사막의 여자 스나노온나 스나노온나 이것도 아주 최근에 재발매가 됐습니다만 예, 이것도 아주 명반 중의 명반이죠.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5위는 마스바라미키네요. 마스바라미키의 너무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Stay With Me 이게 일본에서 5위인데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2위를 다퉜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5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위가 이제 아라유미의 주오 프리웨이인데 많이 아시는 곡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위가 오누키 타이코의 도카이네요. 이 음반도 뭐 아주 너무 시티팝의 대명사죠. 예. 그리고 최근에 시티팝 붐이 불게 된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재발매됐 여기에 나와. 아직 여러 차례 재발매가 됐고, 네. 더블 LP도 재발매된 적이 있고요. 여기 나와. 그래도 또 재발매가 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기판입니다. 자, 2위는 뭐, 브레드 앤 버터의 핑크 샤도우. 이것도 시티팝의 대명사. 네. 대명사 때문에 형제의 끼운데요. 브레드 앤 버터의 핑크 샤도우. 2위에 올랐습니다. 자, 1위는 보신 대로, 뭐,
말이 필요 없는 네 슈가베이브의 다운타운. 아,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예, 1위를 했습니다. 오리지널, 오리지널. 와. 아, 저는 이 오리지널은 직접 만져본 건 처음입니다. 오, 오리지널은 벨렉 오리지널. 오, 야, 이거 사진 내려고 오리지널이잖아, 지금. 좀 누렇게, 오, 네, 누렇게 된 색이 변했습니다만. 색 많이 변했어요. 네, 이게 아. 그 슈가베이브 전설의 오리지널만 사토 유키에산 개인 소장품입니다. 아,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벽에 걸려 있던 거는 본 적이 있는데요. 아, 네. 네, 제가 만져본 건 처음입니다. 아, 이거. 근데 막 큰 시대에 샀으니까. 자, 순위를 이제 1위까지 알아봤는데, 1위 슈가베이브와 다운타운에는 별 이견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다운타운 당연한 1위나. 상징적이기도 하고. 70년대에서는 아무래도 시티팝의 출발점이라고 출발점이요.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다 그 대중과 평론가들이 만족할 만하게 잘 고른 순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순위가 전반적으로 쇼와 가요 같은 의외성보다는 시티팝의 정말 명곡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1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시티팝의 원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제라몬이 얘기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이 보는 명곡과 한국 사람들의 명곡의 달짠의 그 다름이 있었다. 70년대를 알아봤으니까 당연히 80년대도 알아봐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80년대 시티팝 베스트송 100 순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밍순. 네, 다음 주에 다시 기대를 해주시고요. 인사드립니다. 제이비지 아카! 다음 주에 만나요.